자,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시를 얘기했는데 도착도 안 한 시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시를 얘기하겠죠. 오늘 시부니츠 SS2019 컬렉션 소개 및 칼 공지 아모스 그다음에 신상실 바인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차 한 잔 조금 먹고요. 뜨거워. 먼저 보셔야겠죠. 신상실 마인이라는 실이에요. 시부니츠에서 2019년 봄을 겨냥, 봄, 여름 겨냥에서 나온 실입니다. 이제 색깔별로 몇 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요게 마인이라는 실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그물처럼 막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성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성분은 41% 페이퍼. 여기 페이퍼라고 돼 있지만, 네,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 섬유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섬유질. 종이 섬유질.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종이를 여러 번 세척해서, 여러분 종이 같은 거 이제 끓이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세척하면은 끈끈한 그 성분이 그 섬유질이 남잖아요. 섬유질 남으면 사실은 종이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도 그 섬유질 자체는 굉장히 질겨요. 네, 그걸 이용한 실이에요. 그래서 41% 페이퍼, 31% 커튼, 네, 면, 그 다음에 28% 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튼과 실크가 그 종이 성분과 함께 그 겉면을 감싸고 올라가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타래가 160야드로 30g이에요. 네, 굉장히 가벼운 실입니다. 물론 종이, 여러분 종이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종이를 생각해보자면은 바스삭한 느낌 있죠? 네, 바사삭한 느낌. 네, 그 느낌 그대로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간절기용으로 굉장히 좋고 봄, 여름,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종이라고 얘기 드리면 이거 빨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섬유질 자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네, 빨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탁 가능한 실이고요. 당연히 보풀 없겠죠. 아시다시피 동물성 성분이 물론 실크는 동물성이에요. 실크는 동물성이지만 실크 자체는 필링이 잘 없기 때문에 네, 전혀 보풀이 없을 실이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동물성 섬유를 잘 못 쓰시는 분들, 털 날리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실이고, 네, 무게로 치자면 네, 종이 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무게. 안 든 것 같은 이 느낌. 그리고 30g에 160야드면 꽤나 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게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게 18스티치 DK 웨이트입니다. 18스티치 4인치 기준이에요. 4mm 바늘로 18스티치. 그러니까 DK 웨이트예요. 네. 그 말은 굉장히 숭덩숭덩 떠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실을 보시면은 네, 바스락거릴 것 같아요 하시는데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요 바스락한 소리를 좀 들려드릴 텐데 네, 굉장히 바스락거리고요. 살갗에 들러붙지 않아요. 종이니까 살갗에 들러붙지 않고 여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실은 요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벤트 하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커드포드샵은 이벤트를 잘 하지 않아요. 특히
혹시나 뭐 리그램 하면은 뭐 뭐를 쏩니다 이런 이벤트 잘 안 해요 저희는. 늘 새로운 상품과 모든 상품을 본사랑 똑같이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커드 포토샵은 이벤트를 잘 안 한다 아실 거예요. 세일 잘 안 한다, 이벤트를 잘 안 한다. 근데 이번에 이벤트 하나 합니다. 요 지금 SS2019 그 컬렉션 오픈을 축하하는 의미로 리그램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실을 보여드리지 않을 테지만 이 바인실 중에 저희 샵에서 오픈하지 않은 색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 한 타래를 선착순 5분 이제 구매를 하시고 15니츠 패키지 아무거나 구매하신 다음에 리그램 그 본문 피드 보시면 리그램 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 오픈하지 않은 색상 한 타래를 덤으로 얹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어차피 물건을 커드 포토샵에서 구매를 하실 거라면 리그램 이벤트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세 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 2019 15인치 2019 SS 컬렉션을 한번 둘러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번에 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칼은 그 15인치 2019 칼 요걸로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한 뭐 8월 말 7월 말 요럴 때까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길게 가려고 합니다. 긴 호흡으로 가겠어요. 왜냐면 SS 컬렉션은 여름 끝날 때까지니까 뭐 8월 말 뭐 요때 왜냐면은 이제 FW 컬렉션 나오기 전까지는 SS 컬렉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긴 호흡으로 칼을 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는 아모스를 골랐어요. 일단 칼 주제로는 골랐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SS 컬렉션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작품을 들어오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거를 할 거고요. 칼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SS 컬렉션 칼로 갈 겁니다. 2019 SS 컬렉션에 지금 이거는 아모스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조플린 네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둘 다 15인치는 되게 좋은 게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패턴에 여기 보시면 요 패턴은 이 안에 롱슬리브 그 다음에 숏슬리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패턴집에 전부 다 여러 가지 타입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패키지 구매하시면 그 도안만 보셔도 여러 가지 타입을 다 만드실 수 있는데 헐리데이 네 헐리데이라는 거고요. 요것도 긴 팔, 그 다음에 짧은 팔, 그 다음에 원톤, 투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되고 민소매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 타입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요거 미첼이라는 펀초 타입 옷이에요. 아모스 우리가 칼로 하려고 했는 요 패턴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그 15인치의 펀
그 100% 오가닉 커튼 고실이랑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바인 요 색상 두 가지를 조합해서 굉장히 재미난 그 옷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왜 빼놨는지 알겠네요. 실이 모자랐군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비치는 게 보이나요? 네, 한쪽 면은 비치고 어떤 부분은 비치고 어떤 부분은 안 비치죠. 여기 이 패턴을 보시다시피 약간 줄무늬처럼 비치고 안 비치고 하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두 가지 실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그 바인 요거는 수트라는 컬러로 요번에 그 오리지널 패턴에 쓰인 컬러라 요 컬러가 요 수트예요. 네, 실제로 나중에 유튜브에서 요 실 색상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그걸 요번에 출시되면서 이 펀의 그 수트 컬러도 새롭게 입고가 됐습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네. 요거는 커튼이고요. 요거는 바인.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요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요런 재미난 패턴을 만드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접어놔서 그런데 보시면 줄무늬가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살짝 비치는 줄무늬가 한쪽은 안 보이고 한 단씩 안 보이는 단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엔 또 비치는 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줄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 있도록 여름, 봄, 여름에 쓸 수 있는 그런 의상입니다. 그리고 이 바인실이 종이의 성분도 있고 커튼 자체도 펀 사용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커튼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실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정말 가볍기도 가볍지만 굉장히 그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좋은, 살갗이 닿지 않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네, 제가 손은 거 보이죠? 비치는 정도 한 요 정도 됩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 제 손이 보이나요? 네, 요 정도 느낌이에요. 네, 요 정도 느낌.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암호수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머스트다. 내 옷이다. 요게 지금 한 탈에 다 쓴 분량이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탈에 지금 바인실이랑 바인실은 한 탈에 다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펀실은 양이 많아요. 요만큼 남아있는데 한 탈에서 요만큼 뜬 거예요. 요게 한 3분의 1 정도 길이 정도 되겠네요. 여름에 싹 걸치기가 너무 좋아요. 폰초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 살집 있다 하시는 분들 어디 나갈 때 싹 걸치고 나가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저도 이제 그런 활용도로 많이 쓸 수 있을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요거를 위해서 저는 아마 지금 미리 색깔을 저는 골라놓은 게 있는데 요 본 색상을 아마 하지 싶은데 네 요걸로 아마 요걸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처음에 되게 갈등했던 게 요 색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장담해서 저는 본을 쓸게요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지금 요 두 색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마 보온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요 색깔 어떨까 싶고 요것도 한 옵션에 들어는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탈락이 된 게 제가 요즘에 회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애쉬 컬러인데 애쉬 컬러 너무 많아서 요거는 통과. 하지만 요 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의상 뜨기에는.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그 애플 사이트 네 이미 제가 이걸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요거는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네 이거 뒷판입니다. 뒷판 아직 앞판이 아니고요. 뒷판인데 네, 앞판도 거의 끝나갑니다만 색깔 보시다시피 저는 드리프트랑 그 다음에 실크 클라우드 같이 쓰고 있고요. 색깔 정말 환상이야. 느낌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 지금 이게 길이가 낙낙하게 여기 패턴에 명시된 대로 여분을 그대로 6인치 다 살려서 뜨고 있는데 길이는 24인치 길이는 24인치입니다. 저는 24인치 근데 아마
그 패턴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 패턴집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차피 블로킹 하면 이거보다도 길어질 거예요. 보시다시피 한 이 정도 올 겁니다. 블로킹 하면은. 지금 블로킹 하기 전에 24인치. 네. 낙낙하고 퐁당하게 뜨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패턴 이번에 15인치에서 SS 컬렉션 이렇게 네 가지 나왔고요. 트위그라는 실을 씁니다. 네, 트위그라는 실을 써요. 요거는 린넨이랑 리사이클 실크랑 울이 들어간 실이고요. 네, 간절기 실이죠. 예전에 제가 레인 이슈 3였나요? 거기서 무슨 드레스 하나 있었죠. 무슨 블룬 드레스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걸로 뜨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뜨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이제 느낌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게 트위그입니다. 다 구겨졌는 게 이게 제가 지금 가방에다가 오랫동안 넣어놨기 때문에 좀 구겨져 있습니다만 아직 길이가 덜 돼서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뒷면이고 이게 앞면인데, 네, 앞면은 아직 다 조립이 안 됐습니다만 느낌은 이래요. 안에 비치는 정도. 이게 지금 한 겹이거든요. 한 겹? 네, 거의 비치지 않죠. 네, 안에 거의 비치지 않고요. 드레스고 여름에 굉장히 좋을, 네, 그런 실이죠. 드레이핑도 상당히 좋고요. 요 실은 드레이핑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살짝 있는데 드레이핑이 약간 이제 착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아요. 로타. 아, 네, 맞아요. 네, 제목이 로타였죠?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길이가 이만큼 더 돼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트위그를 썼죠.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고 트위그 이런 느낌입니다. 비치는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두께는 여름에 덥지 않을 정도, 그리고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어요. 린넨이라서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고, 컬렉션도 보시면은 하나만 빼고 다 하나인가 두 개만 빼고 다 초급일 거예요. 제가 보기로, 이거 한번 볼까요? 레벨을. 요거 중급. 요거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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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그 다음에 중급. 초급. 네. 굉장히, 그래서 두 개 두 개 있네요. 초급 두 개, 중급 두 개.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급, 고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 나오는 그 컬렉션에는 초급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급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15인치를 만나보겠다 하시는 분들 쉬운 패턴부터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아까 그 소개시켜드렸던 그 폰초 디자인, 네, 그거는 이지 플러스에요. 이지 플러스. 이지 플러스라는 건 굉장히 쉽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초보도 이렇게 예쁜 의상 만들 수 있다는 거, 15인치 만나보겠다 하시는 분들 쉬운 것부터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도 많고 실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애플 사이트, 네, 이것도 CV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드리프트랑 실크 클라우드. 요즘에 니팅 포드카스트 보시는 분들 CV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전하는 거 보실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 그만큼 자꾸 고객층이 늘어간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커드포드샵 라방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의 애플 사이트랑 그 다음에 아모스 칼 시작을 알리는 그 공지와 함께 아모스 출발 다음 주부터 같이 라방에서 진행해 볼게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